우리가 흔히 지금 양심 진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 진보, 양심 보수. 그럼 여기가 양심 보수냐. 양심 진보. 이 말들이 단순하지 않다. 사실 보수니 진보니 흔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좌우파라는 게 지금 모호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쓰는 말들이 실제로는 지금 보수가 우파면 진보 좌파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방정국에서 다 우익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반대돼서 존재하는 건 좌익 공산주의.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파니 좌파니 하는 거는 지금 우익 안에서의 구분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양심이라는 건 결국 손문의 삼민주의 가지고 보면 민족, 민권, 민생 이런 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대화적인 답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이 정치 세력을 그래도 양심이라고 붙여줄 수 있다 이거죠. 민족, 민권, 민생 이게 삼민주의 사상에서 나온 건데 좋은 그 지표가 돼요. 기준이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홍익인간 이념에 충실하냐, 대화적이냐, 공익적이냐. 그럼 좌파나 우파에서도 공익적인 진보 보수 좌파 우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는 반대되는 세력을 보면은 지금 비양심적 보수, 즉 비양심 진보, 비양심 좌파 이 따질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친일이죠. 친일이다 하는 건 친일이 상징하는 건 수구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반대는 지금 대표적인 종북이죠. 엄밀히 말하면 친일보다는 종일이죠. 일본 추종 세력. 종북 세력. 지금 이게 공산 세력이죠. 여기가 사실 좌익이죠. 종북으로 대표되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종북이란 말로. 좌익 세력의 지금 대표를 종북이라고 하는 거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분류하면 이렇게. 여기가 비양심. 대화적이지 않다는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이익이나 신념만 주장하는 똑같죠.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이익만 강조하는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이익 여기다 쓸 거예요.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이익 됐죠. 어떠세요? 이놈 좀 느낌 오시죠? 이 작업을 왜 해야 되냐. 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조선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조선을 노론 정권의 스토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남인 정권의 스토리로만 이해하려는 다른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조선으로 보지 않는 이런 식 분류로 아무리 조선을 이해해도 조선이 이해되겠어요? 이런 찢어지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보수 세력들은 이승만이 국부요. 이승만, 박정희. 지금 그 국민의힘은 지금 김영삼까지 세 명 대통령 걸어놨어. 건국 이승만, 산업화 박정희, 민주화 김영삼. 왜냐, 지금 국민의힘은 3당 합당 이후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승만 지금 자기들이 상징적으로 걸어놓은 거지. 이승만하고도 상관이 없어. 박정희랑도 상관이 없어. 근데 김종필이나 박근혜가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인맥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김영삼은 3당 합당 때 참가한 걸로 들어갔어요.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빼고 싶어요. 지금 걸어놓은 세 사람도 서로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요. 근데 국민의힘을 가지고만 얘기하자 그러면 양심보수라면 자 그나마 이승만하고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그나마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한다 할 만한 부분이 일부분 있죠. 근데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은 신군부에서도 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좀 민주화 세력도 어느 정도 좀 끌고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 양심 보수라면 박정희의 산업화를 높이 친다면 산업화는 우리가 했다 지금 양심 보수 주장 아니에요? 이쪽은요 진보 쪽은 민주화는 우리가 했다 이렇게 보자고 민주화 산업화 근데 건국은 이승만이 했다 이렇게 쳐주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과 이승만 상관도 없고요.
산업화를 쳐준다면 그래도 박정희의 공을 인정해준, 박정희의 애국애족해서 나라를 근대화시킨 부분을 인정해준다면 박정희는 누구를 국부로 바뀌어요? 박정희는 이승만을 혐오했어. 안 돌아오길 바랬어요, 우리나라에. 박정희는 김구를 국부로 바꿨어요. 같이 혁명을 일으킨 동지도 김신, 김구 아들이고 장관했어요. 5.16 혁명 정부에서. 대만 대사로 파견해서 장제석이 아주 좋아요. 늘 불러다가 좋아했고. 자, 박정희, 그러니까 박정희 추종자들이 이승만을 추종한다는 건 황당한 행위라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다. 왜냐? 이승만 정권에서 재미봤고 박정희 정권에서 재미본 세력은 친일 수구 세력. 그래서 이쪽이 비양심 보수를 대표할 수 있다. 산업화에 반대되는 오로지 자기 사익만 추구하면 사익화. 반대로 여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삼민주의 이론이 저 있냐면 김구가 민족의 건국, 나라의 건국을 대표한다 이거죠. 사실은 건국 차원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상해 임정에 대한민국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으니 충분히 김구는 국부 자격이 있죠. 거기서 가장 오래 주석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반공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건설은 이승만도 분명히 역할이 있단 말이야. 사실은 우리나라는 국부를 불로 치진해도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김구 선생한테 국부라고 불러주면 국부가 둘일 수 있나? 이승만이 국부지. 근데 형님이라고 하니까 형님이 국부지.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히려 분명히 둘 다 국부 자격이 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둘 다 해서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승만은 지금 헌법 전문이 상해 임정의 법통을 이때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승만은 지금 헌법에 뭐로 돼 있죠? 불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국부 자격이 있지만 이승만이 지금 깎아먹은 게 있다. 자기 행실로 정치를 목적 없는 자기 권력 장악 외에는 비전이 없는 정치로 대통령이 되는데 최선을 다했고 능력이 있었지 대통령 된 뒤에 반공국가라도 세워서 단정을 해가지고 우리 내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한 부분이 너무 많이 그 부각되고 그리고 나서 국민 학살 대규모의 학살들이 너무 많았고 정치도 너무 못해가지고 쫓겨났던 거예요. 국부 자격이 없으니까 사실은 김구까지 찾아간 거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이승만을 혐오하고 돌아오지 않길 바랬고 김구를 띄우기 작업을 이승만 정부 내내 금서로 무시되던 백범일지 임정에 대한 그 뭐지 숭배를 다시 일으켜요. 김구나 임정을 다시 받든 양반이 박정희. 그러니까 산업화에도 공이 있고 애국애적 정신도 충만하고 정치를 패도적으로 잘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과도 있지만 공도 크다. 근대화 시켰다. 산업화라는 과제를 한 거죠. 이분은. 근데 지금 그럼 민생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공이 있다. 그럼 민주화, 민권 부분은 양심 진보 세력이 나름 노력했다. 그러면 지금 민족도 김구 선생이 수항받을 만하고 민권에서는 지금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거는 김대중이죠. 누가 뭐래도. 노벨상까지 탔으니까. 이쪽은 박정희 한강의 기적을 잃었으니까. IMF 기적을 또 잃었고. 김구 선생 여기 이승만도 분명히 낄 수 있는데 이승만이 지금 불의로 규정된 이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보도 가능하다. 실제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승만을 왜 모시냐. 국민의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박정희는 김구를 국부로 봤다. 이 주장이 소수 의견이지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재밌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노론, 남인 이렇게 찢어서 조선을 이해할 수 없듯이 통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누더기 역사예요. 다 자기 쪽만 봐. 이승만 박정희. 좀 김영삼 끼는 것도 불만이 많고. 지금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 이쪽은 신익희, 조병옥,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이것만 대한민국 역사로 보고 이쪽은 철저히 혐오합니다. 자기를 또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서로 도찐개찐인데 서로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서로의 그 과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공은 안 보고. 냉정히 보려면 김구 선생의 과도 김일성 들러리 선 부분 이런 거 충분히 인정하되 그럼에도 박정희가 김구를 또 추앙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무튼 민족주의자예요.
다들 민족주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보수가 사실은 양심 보수다. 우리 민족 위해야 된다는 대하적 보수가 양심 보수고, 나만 우리 집안만 지키면 된다, 내 재산만 지키면 된다는 사기사역에 빠진 애들이 친일하고 수구하는 거고요. 대하적인 진보는요, 민주화를 추진합니다. 자, 민주화의 대표 인사들이, 박정희 때 민주화 인사들이, 지금 이게 되게 왜곡되게 쓰이는데, 민주화 인사들은, 민주화는 좌파라고 하니까 공산주의 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파들이 계속 공산주의라고 깠습니다. 음해했어요. 김구 선생도 지금 공산주의인 줄 알아요.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에요. 김대중도 반공주의자예요. 그래서 지금 김대중, 민주화의 대표 인사들이, 김대중, 그 같이 그 또래들이 누구죠? 그 윗또래가 장준하. 장준하도 다 반공주의,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에요. 광복군 출신들이라. 광복군은 기본적으로 반공입니다. 김구 선생 이하 다 반공이에요. 그래서 장준하, 그 친구인 뭐 개훈제니 뭐 이런 분들, 문익환 다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친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지금 김대중까지 다 공산주의랑 관계가 멀고 반공주의자들이다. 왜냐, 민주화는 북한식 공산 독재를 바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 반대되는 게 종북 세력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운동권들이 요즘 말하는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하는데, 이 종북 세력은 뭘 하고 싶었냐면 공산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주화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 정권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움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화를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면 어폐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절대 민주적이지가 않거든. 북한 공산 독재에서, 소련 스탈린 독재 사상에서 배운 중국 시진핑을 지금 대표되는 중국식 모택동의 독재 사상을 공부해가지고 철저히 독재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건 자본주의 정권과 싸우다 보니까 동지가 서로 됐던 거지, 지금 우리가 민주화는 우리가 했다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자유민주주의의 민주화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식 공산정권식 민주화를 추구했던 거.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 지금 전혀 민주주의가 아닌 북한, 러시아, 오히려 저기 중국의 동질감을 느끼지, 미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현재 그나마 선진국적으로 구현하는 이런 나 자본주의 국가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반미, 항상 미워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양심진보, 양심보수 그냥 얘기할 게 아니라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김구 선생이 우리 국부에 해당된다고 보고, 산업화는 박정희가 공이 크고 민주화는 김대중 대통령이 공이 크다 해서,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덕이다.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서로 이해해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돼. 산업화, 박정희가 그 고생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하는 거를 전혀 이해 못하는 토대에서 무슨 민주화가 가능했겠어요. 지금 K-POP 훌륭하다. 김대중 선생의 그 공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대한민국의 모든 뼈대를 구축합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에 해당된다면요, 건국 과정에서 뭐 김군이 이승만이니 하는 거는 이성계 때의 불미스러움이고, 이방원의 세종에 해당되는 건 박정희예요. 왜냐하면 그때 짜놓은 체계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진. 이거는 뭐 박정희가 세종과 닮았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조선에 비견해보면 대한민국 초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구축한 거는 박정희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안 해주지 않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김구 선생이 한덕당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민주당 세력이고 이쪽은 박정희의 그 공화당 출신이죠. 지금 공화당은 80년에 망했지만 그나마 그 인사들이 이어진 쪽은 국힘이고, 그러면 국힘, 민주당, 우리 또 한덕당을 잇는 건 홍익당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 세 인물을 가지고 한번 대한민국 역사를 유기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 공과는 다 냉정히 평가하면서. 우리 조선왕조실록 공부할 때 임금들마다 과 없는 임금이 어디 있어요? 또 공도 다 있어요. 냉정히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조선이다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다 하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각자 아직도 이익이 걸려 있어서 첨예하니까 상대방 흠집 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완전히 누더기가 됐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과거를 정확히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미래도 보인다. 우리가 나아갈 길.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그럼 이게 분명히 우리가 통합해야 될 부분과 냉정히 또 배제해야 될 부분이 잘 보입니다. 공산화 세력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사기 사용만 추구하는 사대주의 매국노들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 좌우를 관통한 이 우익이라는 건 민족주의입니다. 애국애족.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박정희나 왜 박정희 대통령이 김구를 북부로 삼았겠어요? 민족 자립을 외쳤던, 독립을 외쳤던. 그러니까 이분은 현실적으로는 뭐 임정주석이었고, 그러니까 나름 대통령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해방정국에서는 힘을 못 썼죠. 하지만 그 뜻을 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왜냐, 구체적으로 나라를 열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연 이승만 공 크지만 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뭐 다른, 이분의 다른 면을 다 차치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4.19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갈 정도가 됐으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준비한 것 자체도 5.16 혁명 자체도 이승만 자유당에 저항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적으로 삼아서 박정희도 준비했기 때문에 쿠데타를. 그리고 그 이 자유당 때 이 부패가 장면 정부에까지 이어지니까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민주화의 대표 인사 장준하 선생도 5.16에 찬성했어. 정말 최고다. 잘했다. 우리 또 한독당 간부셨던 부홍호 선생님도 5.16 때 칭찬했어. 이 위기의 나라에서 천재 인류의 기회를 잡았다.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재밌잖아요. 민주화 인사들이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 박정희를 비판하기 시작하냐. 장준하도 저희 그 부홍호 선생님도 그 민정이양을 안 할 때 자기가 민정이양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라를 좀 추스린 다음에 민정이양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딱 대통령이 될 때부터 민주화운동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화 세력이 반드시 5.16 군사혁명을 반대했다 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기의 목적을 정확히 달성하고 민주화에 더 진일보하기를 바랬던 건데 그게 깨지니까 반대했지만, 그때 반대했던 민주화 인사들이 반대했던 고속도로 지금 안 뚫었으면 어땠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해놓은 성과물들이 지금 이 나라의 기본이 됐단 말이에요. 뼈대가. 그러니까 서로 역할을 인정해주자. 그래서 그 민주화 인사의 대표인 김대중 선생님도 박정희 대통령 인정해줬죠. 어느 부분. 공이 크다. 기념관도 설립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역사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화해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계속 싸워야 되는지 이렇게 좀 통 큰 시각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민족, 민권, 민생 이 세 부분에서 뼈대가 세워진 게 이 시기를 거칩니다. 30년 단위로 저렇게 돌아가셨던 저분들이 주도했던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발전했습니다. 민족이라는, 민족 독립이라는 걸 지켜냈고 산업화를 시켰고,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영국이 100년 했으면 우리는 그 30년 안쪽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단 말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면 지금 한 15년 만에 이룬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불행한 일 당한 거, 그건 또 과로서 우리가 평가하면 되죠. 김대중 대통령 다 공이고 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IMF 때 지나치게 또 미국에 퍼준 거, 이런 거 과죠. 하지만 IMF를 그렇게 단기간 해결했다는 건 세계적으로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새마을운동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따라하려는 나라들이 많죠. 다 우리 건데 왜. 우리는 다 우리 역사의 공은 다 우리가 취하고 과는 반성하면서 가야 된다는 모토에서 양심보수, 양심진보 이런 이론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지르는 말이 아닙니다. 비양심 보수와 비양심 진보 세력과는 우리가 단절을 해야 되고, 뭉쳐야 되는 사람들은 애국애족하는 진보와 보수는 뭉쳐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거지
다른 세력들은 끝없이 그 안에서 사리 사용만 치하려 했다. 지금 이 공산화 추구하는 종북 세력, 좌파 세력의 본질이 종북입니다. 뭐 해요? 하는 짓거리가. 노동자 앞세워서 약자들, 노동자, 뭐 성소수자, 장애인, 위안부, 약자들 앞세워서 지들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이. 대화적인데 관심이 없어요. 이 공산화들 결국은 뭐냐? 자기들 사리 사욕에,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이익, 오로지 사리 사욕. 이러니까 비양심이라고. 고도의 사기꾼 집단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나라와 국민을 배신할 정자들이다. 이렇게 양심 진보, 양심 보수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대한민국을 유기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자. 그래야 우리 미래를 열 수 있다. 일단 이 정도. 민족주의 세력 김구 선생과 평생 동지였던 그 면호 선생 제자 심산 김창숙 선생도 지금 그 어떻게 또 이 악랄한 애들이 악용에 먹냐면 박정희 등이 바로 그 군정할 때 찾아가요. 독립운동가들 포상을 그때 시작해. 이승만 정권 때 안 했다니까. 안 한 걸 그때 시작해서 포상하면서 훈장 주고 막 하니까 그 김창숙 선생도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군정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판하면서도 독립 유공자들 포상해 주는 거 고맙다는 글을 쓸 정도였고 그래서 바로 건국 훈장도 드리면서 병상에 찾아갔다고 박정희 때문에 사진이 있어. 근데 이쪽으로 돌아누워 계신 김창 선생. 그래서 막 스토리를 써가지고 왜 외면했겠는가. 그가 그 친일파 박정희는 친일파였고 만주군에 있었으니까 친일파였고 그래서 외면했다. 다 구라한 게 그냥 그때 이미 사경을 헤매고 계셨어. 5일 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불성 상태인데 박정희 선생이 찾아갔는데 마침 사진이 돌아누울 때 찍혔다고 이렇게 음해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선생 만주군에서 독립군 때려잡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지도 않았고 그 당시 아무튼 뭐 군인 되려고 만주 간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걸 또 얘기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들 말대로 친일파였다. 근데 또 어떻게 되냐. 바로 공산당에 남로당에 가입해서 공산주의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민족주의자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들 말을 다 따른다고 해도 아 만주군에 충성 바쳤으니까 친일파다. 오케이. 그 다음 공산주의자가 됐다. 남로당 사형까지 당했죠. 그러다가 다시 반성해서 민족주의자가 됐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산업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스토리를 왜 이런 식으로 안 보냐. 자기들 거는 그렇게 미화해서 보면서 남의 거는 무조건 단정해서 한 부분만 붙잡고 깝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런 진보 보수 좌우 정치 세력의 통합적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민주화 세력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공을 인정해야 된다. 그 공을 철저히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껴안아야 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인정하는 보수 세력, 양심 보수 세력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독재에 반대했던 민주화의 그 공, 민주화의 그 공을 수용해야 돼. 그리고 양쪽 다 국부로서 김구와 이승만이 다 일정 자격, 국부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지금 그 김구 선생을 또 빨갱이로 모는 짓거리 하지 말고 보수 세력은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독립운동을 지켜왔음을 인정하고 민족정신이 박정희 정부에까지 이어졌음을 또 수용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또 이 민주화 세력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토대는 이승만 대통령 때 반공국가를 단정이지만 세움으로써 이런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토대를 건설했음 또 인정해야 된다. 다만 국부를 누구로 할 거냐 하자면 둘 다 가능하지만 김구 선생이 더 추앙받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 지금 헌법 전문에도 불의로 나와 있다. 그건 정치를 잘못한 본인 탓이니까 실드 치기 힘들다. 따라서 김구 선생이 더 국부로 추앙받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용을 이루면 이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를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앞으로 또
K-한류의 시대를 넣을 수 있다. 정치도 한류 시대를 넣을 수도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게 제 좌우 정치 세력을 통합적으로 이해해 본 소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